안산에 있는 목양교회 왔습니다. 아, 너무 네, 귀한 교회. 없어질 교회. 네, 아, 좋네요. 예. 네. 자, 목양교회. 방금 음식입니다. 이거예요, 목사님? 예, 예. 아이고. 우리 아들이 뭐 할 줄 모르고, 이건 다른 분이한테 부탁을 했을 자. 예, 예. 우리 안 봤냐? 이 같아. 이렇게, 이렇게. 예, 예. 예. 이거 있으면 되죠. 예. 이거 이제, 그, 베린 건가, 뭐. 아, 예, 맞습니다. 이거. 오디오를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죠. 예. 이게 뭐, 목사, 내가 얘기했어요. 그냥 물어보길래. 우린 잘 모르니까. 목사님이 우리 걸 설치했다고. 예, 거기 예. 와서 보고. 예, 예. 언제나 아 목사님 한번 우리 시찰에 한번 모셔가지고 어, 예. 이 저기 유튜브 그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온다 이거죠. 신용식 자 성록교회 이거 붙어 있구나. 예 예. 이야, 특이하네. 예? 신기하네요. 네. 앞에 이렇게, 우와. 귀엽네. 자. 보시죠. 예, 한번 봐야죠. 방송실을 봐야죠. 방송실인데. 뭐 하시네. 네, 우리 목사님, 부목사님이신데. 예. 네. 자, LED로 해놓고. 저희가 묻는 것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 것인지 목사님.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상록교회도 와.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되니까. 이거 막 요즘에는 이게 디지털로 하면 이렇게 깔끔하더라고. 예. 오래됐죠. 예. 근데 이걸 쓰시려고 할 거야. 아니, 우리가 이걸 다 쓰는 건데, 예. 저기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, 예. 이제 쉽게 말하면,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새로 한거 있잖아요. 예. 이제 그러니까 했으니까, 그거 쓰실 거 아닙니까? 우리 아들이 와서 보고는, 아빠 이제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분배기 예. 같은 것들은. 예. 우리 거 가서 연결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맞아요, 하더라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제, 예. 이제 어떻게 목사님 몸멋이 하고, 그리고 또 여기를 우리 상록교회도 지금 임시병동하고 하시려고 한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, 목사님 이걸 빨리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 보고 오늘 보고. 예. 요거는 저 컴퓨터 프로그램 이 앞에 거는 뭐 그냥 PPT고. 요거는 OBS하고 걸어놓은 거죠? 아니 그냥 요거만 딱 그냥. 그러니까 이제 아 요 요게 스위치가 네, 여기에서 전기가 나가고 있잖아요. 여기 효과가 되는구나. 네 이렇게 됩니다. 그린 스크린을 해주면 네, 예. 그린만 나가고 위에만 어 맞아요 맞아요 팀에 그 이걸 만들어서 아 바이블 TDT 바이블 이거를 가사를 이렇게 찾았으면 가사가 인터넷에 나오잖아요. 네네네 네, 네. 아, 붙이기 해서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. 가운데랑 여기 이게 미리 보기로 나오거든요. 네네네 네, 네, 네. 위로 하려면 하고 그렇죠. 그 위로 가운데로 할 때도 있고 여기에서 아래로 할 때도 있고 그래요. 이렇게 해서 두 줄 적용시키기 누르면 두 줄씩 잘려서 이 작업을 매번 하네. 그 이거를 매번 그냥 하죠.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찬송가 이제 이때까지 했던 거를 이제 저장해 놓고 모아 놓고 그런 건 없고. 네, 그렇진 않았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. 네, 네. 원래는 그걸 해야 되는데.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. 예, 네, 그러네요. 그냥 그 가사만 그리고 이제 붙여놓고 성경 나가는 것은 또 이것도 똑같아. 성경도 똑같은 거죠. 아니, 성경은 뭐 따로 있어요. 목사님 여기 성경도 예. 그냥 이걸로도 찾고요. 예. 성경 찾는 건 여러 개 있어요. 여기서도 그냥 찾기도 하고 띄워줄 때요. 목사님 뭐 몇 장 해달라 할 때 아 띄워줄 때 저희 그냥 이런 식으로 띄우거든요. 이 프로그램 따로 있는 거죠 목사님? 이거는 여기 일단 파일로도 있고요. 어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나의 사랑하는 책도 있고 여기에서 이건 뭐야? 성경 2